진화하는 K-POP 한류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아기은행장 은채 미니미니 채민이 채민은행장입니다. 채민씨, 네. 이제 진짜 여름이 오나봐요. 출근길이 너무너무 더운 거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은채민 은행장에 오늘은 시원하게 마린룩 컨셉으로 한번 준비해봤죠? 맞아요. 예금주분들, 저희 마린룩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나요?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뭔가 여름을 맞이하는 것 같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은채씨 여름 하면은 뭐가 가장 떠올라요? 일단 차가운 아이스크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팥빙수, 그리고 수박, 냉면도요. 아, 은채씨 자꾸 먹을 것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자꾸 아니에요. 먹을 것만 얘기하시네. 아니, 더우니까 생각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맛있잖아요. 채민씨는요? 그럼 저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수박, 냉면 받고 시원한 바다랑 계곡도요. 뭔가 여름이 되면 막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뮤뱅 예금주분들이랑 여름 바캉스 한번 계획해보는 거 어때요? 좋은데요? 그럼 한번 날짜를 잡아볼까요?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준비 완벽하게 해가지고 2주 뒤 6월 30일 금요일 어때요? 딱 좋은데요? 예금주 여러분도 6월 30일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바캉스 특집 모두 달력에 꼭꼭 적어두시고요. 좋습니다. 채민씨, 네. 어떻게 은행장 스페셜 무대도 오랜만에 한번 준비해볼까요? 파이팅 넘치게? 갑자기요? 네. 스페셜 무대를? 네. 아, 이거 엄청난 파이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뭐예요 채민씨, 파이팅 해야죠. 아, 해야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금주 여러분, 다양한 여름 스페셜 무대 준비 많이 해볼 테니까요. 2주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뮤뱅 라인업도 파이팅 넘치게 한번 재채책 해볼까요? 네, 먼저 더 강력해진 매운맛 퍼포먼스 에이티즈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데뷔 11년 만에 첫 솔로 앨범 렌시와 거침없는 패기, 루네이트의 핫 데뷔 무대는 물론 몽환적인 매력 가득 후속곡으로 돌아온 엔하이픈, 무더위를 날려버린 청량 썸머퀸 프로미스나인, 눈을 뗄 수 없는 독보적인 퍼포먼스 태용씨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금주분들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6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6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특, 태용의 샤랄라.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